네. 오늘 강의는 이제 자가 정보 수정 시스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가 정보 수정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의 정보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고치는 수정 시스템,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알아차림의 위력, 무엇이 알아차림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의식의 잘못을 수정하는 방법. 알아차림이라는 우리의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무의식을 수정하는 건 절대 혼자서 못해요. 그것은 이미 통제가 가능한 의식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이죠. 의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걸 수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무의식의 에러를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영역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식적인 영역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으로 무의식의 정보가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의식의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요.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과거네. 아, 옛날에 그랬었지. 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걸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이걸 발딛고 그냥 현재로 뛰어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건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정보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를 없애는 건 내가 아니에요. 왜? 이거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벌어져요.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이에요. 내 의식이 그냥 자동으로 정보를 수정해버려요.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현재의 모든 순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는 거죠. 자, 우리는 대부분의 과거에 있으니까 과거를 알아차림으로써 현재로 오는 거예요.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는 거죠.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예요. 마음이 가득 찬 상태. 내 마음이 현재로 가득 찬 상태. 마음이 꽉찬 상태죠. 그러면은 이 현재의 모든 순간을 인식하는 게 알아차림인데, 과연 이 현재의 모든 순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탱고님,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의 모든 순간이라는 게.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 네, 맞아요. 네. 위에 있잖아요. 현재 모든 순간을 인식하는 것인데, 현재 모든 순간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 이 순간. 여기에서. Now and here? 네, 그거 아닌가요? 그거밖에 모르겠는데, 저는. 아, 그쵸. 현재 Now and here잖아요. 네. 정도님, 아, 자연님 어때요? 현재의 모든 순간. 현재의 모든 순간. 갑자기 생각이 없는데요. 아! 이러다, 지금 현재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지금 현재 모든 순간. 예, 답은 여기 다 있죠. 현재 모든 순간. 너무 애매모호해요. 아, 그래요? 그럼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의 모든 순간이 뭘까요? 네, 지금 이 순간이죠. 근데 이 현재의 모든 순간이 그래서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위에 그 알아차림이란 현재의 모든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거기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네. 현재의 모든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라든지 생각, 행동,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좋아요. 자, 말이나 생각, 행동. 좋아요. 자, 현재. 현재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현재에 머물고 싶어요. 자, 새로운 포인트죠, 현재는. 모든 순간. All moment. 모든 찰나. 모든 순간. 째깍째깍 지나가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자, 뭘 말하는가. 지금 내가 강의를 듣고 있어요. 강의 듣는 매 순간.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 매 순간.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매 순간. 어쩌면 이 순간이라는 단어는 이 프레임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죠. 영화가 34프레임, 뭐 64프레임 그래요. 지나가요. 우리는 이 한 프레임을 순간이라고 그래요. 찰나죠. 영화가 막 지나가요. 우리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한 단어, 그 순간, 그렇죠? 이 현재의 모든 순간이란 이 프레임이 차차작 지나가면서 이게 지나가면서 이 매 순간을 의미해요. 그렇죠? 매 순간 미래는 과거가 되죠. 이 0.0 포인트를 지나서 미래는 과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현재의 모든 순간이란 이 제로 포인트를 찍고 과거로 넘어가고 있는 매 찰나를 얘기해요. 모든 순간들. 오, 어마어마한 말이네. 현재의 모든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엄청난 알아차림이네.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매 순간 알아차리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바로 깨어있는 의식상태죠. 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감정상태가 어떤지, 이 주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늘 무의식 속에 허우적대고 수영하고 잠수하고 있어요. 늘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아니라 늘 무의식 속에서 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수면 위로 빼꼼 고개를 내밀죠. 근데 이 알아차림이라는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은 무의식의 정보를 수정하는 시스템인데 이 알아차림이란 매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려고 해요. 자, 과거를 알아차리면 과거의 정보가 수정이 되는데 과거를 어떻게 알아요? 매 순간 현재에 머물면서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이 올라와요. 어? 이건 과거네? 현재가 아니네? 이걸 디디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그럼 현재는 어딨지? 자꾸자꾸 현재를 찾아요, 지금부터.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리면 현재의 모든 순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컵을 마셔요. 물을 마셔요. 이 물 마시는 순간 중에 현재는 언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게 정묘하게 지금 현재가 쪼개질 거예요. 쪼개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현재 모든 순간을 인식하는 건 이 알아차림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현재의 모든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정보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어요. 자꾸 디디는 거예요. 자꾸 발 찍고 과거에 발 딛고 나오는 거죠. 네, 우리는 오감이 인지되는데 0.7초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보면 정확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어쩌면은 이 감각이 인지되는 걸 초월한 순간까지 갈 수가 있죠. 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엄청나게 그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감각이 우리 뇌한테 주는 정보보다 더 빠른 감각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직감이라는. 인지하기 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왜?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무의미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자연치유 기전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몸을 치유해 나가는 오토매틱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알아차림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정확한 문제 인식이에요.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할수 있으면 자동으로 치유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문제라는 걸 알아차리면 이건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그쵸? 이건 오토매틱 시스템이니까 자동으로 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확한 문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인식을 하면 알아차렸죠? 자동으로 치유가 되네.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문제를 인식하는 게 어렵죠.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걸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것을 바꿀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의 원인이 현재 무엇을 만들었는데, 이 현재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 무슨 원인이 있었겠죠. 원인이 알면 다시 이걸 바꿀 수 있죠. 자, 원인이 알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쉬워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정확한 문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거 절대 그걸로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다행히 자기 스스로 바라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기에 앞서서 우리 무의식의 배심원들이 이 알아차림을 방해하죠. 그쵸? 우리 무의식에서 자꾸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몰라, 이거 어려워, 자꾸 무서워, 방해합니다. 왜 우리의 무의식이 그렇게 돼 있냐? 왜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차리다 보면 수정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자기의 무의식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자동으로 바이러스가 치료돼요. 우리의 뇌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무의식의 배심원들은, 우리의 무의식의 정보들은 계속 우리를 방해해요. 근데 이 방해를 해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가 문제의식을 하면은 이것도 자동으로 삭제돼요. 아, 나의 무의식의 배심원들이 나를 또 방해하고 있구나. 안순간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안순간 이것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한 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왜 당신에게 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결과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 문제가 당신에게 일어났다는 게 중요하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일단은 내 안에 일어났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예요. 자,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내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기만 했는데도 상황은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탱고님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알아차리겠다.
그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래저래 막 핑계대는 나를 네. 알아차리고 네. 그걸 알아차리니까 네. 이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사라지는 그런 거. 아니면 뭐 카페에 글을 썼던 것처럼 네. 아, 나 쫌생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핑계대다가 네. 그래 나 쫌생이다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예. 벗어 이제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핑계를 댔는데 네. 못 벗어났거든요. 불편한 마음을. 네. 그런데 오히려 아 내가 핑계를 대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그거를 알아차리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는. 네. 예. 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방법으로는 다 실패했는데 그냥 인정하니까 더 편해졌어요. 그런 거 몇 번 겪었죠. 네. 자 여기의 핵심은 지금. 알아차리기만 했는데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건 물론이고 내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변하는데 더 신기한 건 상황이 전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건 마인드 컨트롤이죠. 근데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내가 나를 조절했는데 더 신기한 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윤이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기서 지금 네. 이 질문이 알아차리기만 했다는 거는 어떤 정신적인 네. 그거를 갖다가 그 변화만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온전히 알아차리니까 상황이 해결됐다. 내가 걱정하던 게 있었는데 아 뭐가 문제인지 알아차렸다. 근데 걱정하던 게 마법같이 사라진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 3월 달에 제가 문제가 뭔지 알아차리고 나서 네. 그 저는 조금 행동이 조금 빠른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네. 제가 못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의 네. 장점이 있다면 모를 때는 모르는데 아는 즉시 저는 바로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니까 바로 행동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가게 있는 옷 디자인을 완전 180도 다른 거를 가져와서 옷을 네. 걸어놨는데 네. 직원이 지금 한 달 지금 쉰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직원이 있을 때 둘이서 뭐 하루에 팔던 양의 세네 배를 제가 팔았어요. 계속 물건을 새로 해오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몸살 일보 직전인데 하여간에 그것도 아 지금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쌤 아시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전에 둘이서도 한국 네. 돈으로 한 100만원어치씩 팔고 나면 어 많이 팔았구나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서 그렇게 한 며칠을 팔고 나니까 몸이 네. 지금 아 행복한 피곤이시였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구나. 정말 일리가 네. 있는 이야기구나. 변화, 사람들은 보통 변화를 원하기는 하는데 네. 자기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대부분 다 변화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번 기회에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구나. 원인 분석을 하는 거. 내가 왜 이런 네.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이 원인 네. 분석이 제대로 돼야지 이게 변화가 올 수 있는 거구나. 네. 좋은 경험을 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일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요. 내가 알아차렸는데, 아, 문제인식일 수도 있고요. 내 어떤 고정적인 습관의 인식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아 과거에 있구나를 인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기하게도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나만 바뀌면 순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내 습관을 알아차려서 내가 바뀌었어요. 혼자 바뀌었어요. 이건 되게 그냥 심플한 이야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제어 안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다든지 전혀 내가
아무 제어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간다든지 내 몸이 낫는다든지 지난번에 한 실험도 그런 거죠. 자, 통증을 낫겠다고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 통증이 있네 알아차리기만 했는데도 통증이 없어지는 일.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왜 알아차렸는데 아, 거기에 뭐가 있네라는 걸 없어져야 돼 요구도 안 해요. 그냥 알아차렸는데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요. 제로 시스템의 창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알아차린 거 받아들임에도, 네. 급수라기보단 퍼센트가 있어요. 100% 알아차리느냐, 100% 받아들이느냐, 혹은 50% 알아차리느냐, 50% 받아들이느냐. 그거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차리는데 나를 포함해서 나를 제외한 상황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고, 나는 손을 안 댔는데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라지 않아도 내가 바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람 없는 바람을 하는데 이 바람 없는 바람을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살아야겠죠. 제로 포인트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늘 지금의 위치를 살펴야 해요. 과연 제로가 어디일까요? 현존하기, 현재에 존재하기. 이 알아차림이 지극해질수록 우리의 제로 상태가 머물게 되고요. 나를 벗어난 그 이상을 체험하게 돼요. 제가 이제 제로 시스템의 제로 법칙 중에 이 사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사이 공간은 이제 제로 지점인데, 이 사이 공간이 이제 우주와 이어지는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시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이제 우주의 그냥 어떤 게이트예요. 시간이라는, 이 공간이라는 영역은 지극히 어떤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현재의 이 제로의 어떤 이 틈새, 이 사이 공간에 머물 수만 있다면, 내가 늘 현존만 할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제로 법칙 중에 이제 여덟 가지 제로 법칙들이 있죠. 제로 법칙은 우리가 이 제로 포인트에 머물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하나의 이렇게 알기 쉽게 그냥 나눠 놓은 법칙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것들이 이제 콤비네이션 돼서 이제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적용을 하시면 되죠. 상대성 중간에 이제 머무는데 그 순간에 이제 오묘한 상조가 일어나는데 늘 현재에서 무감정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를 비우면서 무의의 방법으로 머뭅니다. 자, 문제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걸 잘 적용하고 있는지 중요하죠. 자, 제로 시스템은 얼마나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혹은 내가 계속 제로에 머물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해요. 자,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이 일어나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다시 현재로 옵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다시 제로 포인트에 옵니다. 왜? 내가 어디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 알아차린 순간 바로 마법같이 그냥 뿅 와요. 이 제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제로 알죠? 자, 제로 포인트 시공간의 중심.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 이 곳이 바로 우주의 제로 포인트죠. 이 제로 시스템은 현존하기 위해서 개발된 통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수많은 책들에서 있었던,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좋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이 책에서 말한 것,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다 통합을 해요. 자, 통합을 해 놓으니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쉬워요. 이제는 알아차리면 돼요, 이제.
그럼 제로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알아차림이란 마인드풀니스라고 했어요. 마음 챙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 챙김의 기본 정의는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Moment by moment awareness. 이 순간과 순간 사이를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늘 알아차리는 거예요. 다른 정의로는 현재의 실제에 대해서 의식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혹은 연속적인 지각의 순간들에서, 우리 생각들이죠.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연속적인 지각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의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의 기반 위에서 경험에 대해서 완전한 주의를 유지하는 것 등이 이 마음챙김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알아차림이란, 이 마음챙김이란 무엇이냐?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물들을,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것,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것. 즉,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둘러싼 모든 정보들을, 모든 인지되는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인지되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무슨 정보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뭔가가 되겠어요. 늘 깨어있기. 자, 많이 이야기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무의식에 잠자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근데 안타깝게도 한순간에 불과해요. 습관이란 이처럼 무서워요. 우리의 무의식이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무의식이 현재를 만들고 있는데 무의식에 에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잘 될까요? 무의식의 패턴대로 세상을 보고 있으면, 무의식에 에러가 있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쵸?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내 작은 생각 하나, 내 작은 무의식적인 발언 하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나가요. 아까 자연님이 그랬죠.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만나는 주위 사람들은 도대체 알고도 저 말을 하는 걸까? 알고도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가끔 문득 보면 무섭다라는 말을 하죠. 그쵸.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말을 해요.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죠. 자, 어머니들이 다리 떨지 말라고 해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떨어요. 다리 떨면 복 나간대요. 이 사람이 잘못 사는 게 다리 떨어서 생기는 건가? 왜요? 성도님 다리 떠시나요? 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이런 행동이 내 삶을 만들어 간다면, 영향을 주고 있다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작은 생각 하나가, 내 작은 무의식적인 발언 하나가 사실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 나가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 무의식 체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 작은 행동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 아,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다리를 떨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를 긁고 있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 자, 내 작은 말 하나 깨어 있으라.
네, 같은 거예요, 위파선우랑. 내 말. 내가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어떤 단어를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패턴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무의식적으로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로써, 이제 우리가 구업이라고 하죠. 말로써 정말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실제로. 근데 그것도 업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말 하나도 늘 주의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노력 하나가, 내가 내 행동을 알아차리는 노력 하나하나가 사실은 알아차리는 능력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늘 깨어 있는 것을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우리의 현실 창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알아차리는 연습이 얼마나 발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 창조는 자동으로 일어나죠. 우리는 이 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인연으로 여기 계신 거죠.